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女儿不舒服. 딸이 不舒服. 뭔가 불편해요. 뭔가 몸이 좋지 않아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不舒服. 되겠죠? 자, 그걸 좀 바꿔 얘기하면 왜 몸이 안 좋겠어요? 그렇죠. 병 났으니까. 生病了.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女儿生病了. 딸이 병이 났습니다. 혹은 不舒服. 뭔가 좋지 않아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같이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화에서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감기야. 이런 거 그냥 不舒服. 혹은 生病了.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쓰실 수 있다는 거. 자, 11번. 장팡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읽을 때 주의하세요. 길 장자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장, 그죠? 창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장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팡러라고 해주면 말 그대로 살쪘어요. 이런 표현이 돼요. 네.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장러 10공진. 10공진? 이거 뭐예요?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단위였죠. 10kg이 늘었어요, 쪘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을 뿐이지만 결국은 이거 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팡러라고 했던 장러 10공진, 장러 5공진 했던 결국 살찐 건 마찬가지니까 결국 같은 표현으로 묶어볼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12번. 我家旁边有动物园。我家旁边，우리집옆에有있어요。뭐가动物园，동물원이있어요。우리집옆에동물원이있습니다。바꿔서또어떻게얘기하는지볼까요？我家附近，그렇죠。旁边하든附近하든마찬가지예요。그죠？옆에있든근처에있든우리집근처에有动物园，동물원이있습니다。됐죠？어렵지 않아요? 13번 보겠습니다. 쩌다오디 헌젠단. 이렇게 첫 번째에선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쩌다오린시디 헌롱이. 자, 일단 여기 사람들 괜히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어요. 디는 뭐예요? 문제라는 표현이고요. 문제에 쓰이는 양사 따오 요걸 써요. 그래서 쩌다오디라고 하면 그냥 쉽게 이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쪼다오 리엔시디니까 이 연습 문제 되셨죠? 그래서 따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사일 뿐이에요. 이 문제는 젠딴 젠딴 간단해요. 이 문제 간단하구만? 이 얘기하고요. 쪼다오 리엔시디 이 연습 문제는 헐롱이 롱이 쉽다. 이 문제 연습 문제 쉽구만? 같은 뜻이잖아요. 간단, 간단하다, 롱이, 용이하다, 쉽다, 비슷한 뜻이라는 거. 충분히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14번. 허저 카페이 칸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거 뭐예요? 허저 카페이. 커피 마시면서 칸쇼. 책을 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쥬라고 하는 요 조사를 쓰고 있어요. 뭐뭐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봅니다. 자, 요거 조금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삐엔, 삐엔.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비엔, 이비엔. 똑같은 표현이에요. 앞에 이가 생략되어 있는 것뿐이고요. 삐엔 칸쇼. 책을 보면서 삐엔 허 카페 커피를 마십니다.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허저 카페 칸쇼. 역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는 동작이고요. 삐엔 칸쇼. 책을 보면서 삐엔 허 카페 커피를 또 마시는. 역시 같은 동작이라는 거. 되셨죠? 자, 15번.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可能, 아마도, 晚到, 半个小时. 아마도, 晚到, 늦게 도착할 것 같아. 半个小时. 구체적인 시간은 뒤쪽에. 얼마나? 30분. 그죠? 아마도 30분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밑에 문장은 시간은 뺐어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可能会迟到.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迟到. 지각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늦을 것인지 시간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아마나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의 뜻이라는 거죠.
되셨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표현이라는 건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자, 마지막 볼게요. 喜欢这里的服务, 服务, 서비스. 이제 많이 보신 단어죠? 喜欢, 좋아, 这里的服务, 여기 서비스, 좋아. 그죠? 마음에 든대요. 자, 그럼 喜欢 대신 뭘 썼을까요? 对, 역시, 뭐뭐에 대하여, 很满意, 满意, 만족하다라는 표현을 대신 썼네요. 그죠? 그래서 对这里的服务, 여기의 서비스에 很满意, 아주 만족합니다. 이렇게도 역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사람이 똑같은 표현만 쓸수 없거든요. 두 번째에서는 이런 표현, 세 번째에서는 또 저런 표현. 다쓸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알아들으실 수 있는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공부하셨던 내용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확인 학습 들어갈게요. 자, 1번. 我想买条裙子送给姐姐. 일단, 我想买. 끊으세요. 我想买. 사고자 해요. 뭐를? 条裙子. 裙子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단어. 치마. 치마나 바지에 쓰는 양산은 条. 아시죠? 我想买一条裙子란 얘기예요. 나 치마 한벌 사고 싶어. 뭐 하려고? 送给姐姐. 언니한테 선물하려고, 누나한테 선물할 그런 치마 한벌 사고 싶어요. 자, 일단 문장에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나요? 한번 녹음을 듣고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一，我要买条裤子送给姐姐。我要买条裤子送给姐姐。어떠셨어요, 여러분들? 我想买条裙子送给姐姐。我要买, 그쵸? 일단 요게 사실 들리셨으면 딱 되는 거긴 해요. 想, 하고자 한다, 要, 하고자 한다, 결국은 같은, 비슷한 뜻의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裙子, 裤子, 좀 소재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목적어가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은 送给姐姐, 누나한테, 언니한테 뭔가를 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동사, 조동사만큼은 같았어요. 그렇죠. 결국 같은 뜻이라는 거. 나는 사고자 합니다. 같은 뜻. 이렇게 해결이 되시나요? 그래서 1번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2번. 자, 일단 한번 더 주어진 문장을 보지요. 我家 도서관 在我家 旁边. 국가 도서관은 在 있다 어디에 我家 旁边 우리 집 옆에. 그래서 在 있다 어디 방위사가 나온 이런 구문이에요. 그래서 국가도서관이 우리 집 옆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주어진 문장을 또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二，国家图书馆在我家附近。国家图书馆在我家附近。똑같았는데? 그쵸? 마지막 단어만 좀 달랐어요. 자, 뭘로 바꿨습니까? 附近. 계속 비슷한 단어예요. 그쵸? 국가 도서관은 在 있습니다. 我家 附近, 旁边 附近. 결국 비슷한 뜻이잖아요. 옆에 있든 부근에 있든 어쨌든 가까이 있다는 얘기니까 요 단어만 좀 다르게 들렸고 결국은 같은 얘기라는 거 되셨나요? 자, 3번 볼게요. 你准备明天去银行办卡吗? 질문하고 있네요. 준비마? 준비하고 있니? 자, 뭐를? 明天去银行, 어디에 가서? 은행에 가서, 办卡. 자, 요 표현은 좀 생소하시다면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办, 처리하다, 뭔가 만들다. 卡, 요거 뭐였죠? 카드였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카드 만들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办卡라는 단어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녹음해서 진짜 요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단어 하나를 살짝 바꾸진 않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三，你打算明天去银行办卡吗？你打算明天去银行办卡吗？그쵸. 다 똑같았는데, 하나만. 준비 대신. 그렇죠. 打算을 넣어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마찬가지죠? 준비, 준비. 한 단어만 쓰진 않는다는 거죠.
준비한다 라는 표현도 쓰지만 나算 뭐뭐 할 작정이야 이런 표현으로 좀 대체 가능한 표현은 바꿔 쓰기도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 결국은 같은 뜻이지만 이 단어 저 단어 다 가능하구나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기대하셨던 실전 연습 문제 이제 풀어보셔야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그죠? 오늘의 포인트는 다 일치하는 거예요. 이미 답안은 다 드렸어요. 그렇죠? 제시된 문장에 나온 표현을 음성에서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요것만 짚어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실게요. 姐姐对旅游很感兴趣. 자, 이거 한번 아까 보셨던 문장인데 기억하세요? 对. 자, 뭐뭐에 대하여요? 很感兴趣. 흥미를 갖다, 관심을 갖다. 자, 누가? 언니는, 누나는 对旅游, 여행에 很感兴趣. 관심이 있어요. 여행을 좋아해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음성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姐姐最大的爱好是旅游. 上大学的时候,她就自己一个人去过好几个国家.姐姐对旅游很感兴趣. 자, 언니가 여행에 관심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조금 달리 어떤 표현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나요? 자, 스크립트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姐姐最大的爱好是旅游. 上大学的时候,她就自己一个人去过好几个国家.姐姐对旅游很感兴趣. 위에서는 관심이 있다. 对什么很感兴趣? 라고 얘기하더니 밑에서 음성에서는 그렇죠. 最大的爱好. 그렇죠. 취미는 여행이에요. 이렇게 좀 달리 바꿔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姐姐最大的爱好是旅游. 누나의 가장 큰 취미는 여행이고요. 上大学的时候. 자, 이런 표현 많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대학 다닐 때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내가 대학에 재학 중일 때 上大学的时候. 타지오. 그녀는 自己一个人 이니까 어때요? 스스로 혼자 去过 去过 가본 적 있다. 好几个国家 好几个 꽤 여러 개의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꽤 여러 나라를 혼자 여행 다닌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최대의 취미, 관심이 있다. 결국 의미는 같은 거거든요.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단어 제제 제제. 자, 문제는 이 단어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신데 성조가 많이 흔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제. 되셨나요? 旅游, 여행이고요. 旅游, 感兴趣. 여기서는 간이 동사예요. 느끼다, 兴趣, 흥미, 관심을 느끼다. 그 다음, 爱好, 爱好, 취미. 上大学, 上大学. 여기서는 상이 동사죠. 재학 중이다, 다니다. 그래서 上大学的时候, 대학 다닐 때, 뭐뭐的时候, 뭐뭐 할 때, 뭐뭐 할 시기. 过는 동사 뒤에 붙어서 과거에 뭐뭐 한 적 있습니다를 나타내는 그죠?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조사 역할이고요. 그 다음 国家, 国家, 국가 되셨나요? 그래서 1번은 예문도 좋고요. 뒤에 나오는 음성, 문장을 전체로 그냥 다 외우셔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회화용으로 쓰셔도 좋을 문장인 것 같아요. 되셨죠?